좀 유행 없이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까요? 안녕하세요, 허호씨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, 제가 얼마 전에 뉴스라는 국내 브랜드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.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국내 브랜드들 좀 많이 해주세요, 이런 댓글들이 꽤 많아서 오늘도 국내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댓글이 좀 많이 달린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랜드 하나랑, 그 다음에 어떤 룩에서나 쉽게 받쳐 입을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, 바로 셔터랑 솔티 두 가지 브랜드인데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? 먼저 첫 번째로 셔터라는 브랜드인데요, 셔터는 2017년에 론칭한 브랜드인데 현 시대에 맞는 감성들의 디자인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셔터만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브랜드는 소재랑 봉제 이 두 가지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개버딘 코튼 집업 자켓 네이비 컬러, 사이즈는 M 사이즈고요. 가격은 22만원 정도에 발매를 했는데 OCO에 5% 쿠폰을 먹여서 21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여기서 개버딘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, 왜냐하면 FW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개버딘이라는 말은 토마스 버버리가 개발한 방수 목적으로 한 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좀 단단하고 촘촘하게 짜인 것이 특징이고요. 그래서 뭐 트렌치코트나 자켓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옷을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걸 개버딘 조직이라고 하고요, 면을 쓰면 면개버딘, 울을 쓰면 울개버딘,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디자인적인 특징을 보시면 두께가 좀 있는 제품이라서 봄 가을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뭐 이렇게 양옆에 입체 포켓이 있고 뭐 이쪽에 시가렛 포켓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2웨이로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뒤쪽 팔꿈치 부분을 보면은 하나 둘 이렇게 투턱이 잡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디테일을 만든 제품이고요. 그리고 팔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냅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팔 넓이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입어보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, 뒤가 좀 길고 앞에가 좀 짧아지는 이런 기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 조금 더 이 자켓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원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, 코마사 원단을 썼는데, 코마사는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는데 코마사는 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면섬유의 조금 더 고급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코마사 원단의 특징은 이제 제작 과정에서 뭐 이물질이나 짧은 섬유 같은 것을 제거해서 나온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 보풀이 적고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자켓은 뭐 미니멀이든 캐주얼이든 여러 가지 장르로 충분히 매칭 가능한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좀 유행 없이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까요?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앞서 말한 제품과 셋업으로 나온 개버딘 코튼 팬츠 네이비 컬러 제품인데요, 사이즈는 S 사이즈고요. 가격은 148,000원인데 OCO에서 5% 쿠폰을 적용해서 한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의 핏은 뭐 루즈하지도 엄청 핏하지도 않은 적당히 스트레이트로 입을 수 있는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뭐 이렇게 양쪽에 원턱이 잡혀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단추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달면은 조금 더 밑단의 통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기장 자체가 발등까지 딱 떨어지는 기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것 같고, 뭐 그런 기장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럼 롤업을 해도 되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롤업을 하면은 이런 비조가 있기 때문에 롤업을 하면 안 이쁘게 롤업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롤업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뭐 앞서 말한 제품과 셋업으로 구매하면 가격대가 꽤 나가요. 그런데 저는 셔터를 좀 입어본 사람으로서 그 가격대에 맞는 퀄리티를 선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단과 퀄리티에 맞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셋업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 뭐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저는 실용성을 다 따지면 자켓을 살 것 같습니다. If I take you now,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?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'm like yes ma'am.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,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. Oh yeah.
그 다음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솔티라는 브랜드예요. 솔티라는 브랜드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의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 브랜드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폴로칼라 니트 제품, 베이지 컬러 제품이고 사이즈는 L사이즈입니다. 가격은 89,000원인데 할인이랑 쿠폰을 적용하면 68,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만져보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뭐 봄에 초가을에 단품으로 입기 좋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좀 많이 부드럽고 그냥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폴로니트를 원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. 칼라는 이런 식으로 좀 와이드 칼라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코디법은 요즘에 이런 폴로 칼라 니트에 자켓을 레이어드하는 이런 무드의 코디법들이 유행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뭐 이런 거에다가 가디건 같이 걸치고 좀 핏한 팬츠를 입는 포멀한 룩의 느낌으로 연출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. 그리고 솔티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타 제품도 OCO 가면은 최저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기호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If I take it now,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?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'm like yes ma'am.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고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해드리자면 OCO에서 인기가 많은 네이머 클로딩 제품이 있었잖아요. OCO 익스클루시브 제품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